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 1차전 부상으로 아웃된 피닉스의 다리오 사리치 ACL 파열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상대팀으로 출전한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 도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골스의 켈리 우브레 주니어는 연간 20밀리언 달러 이상을 줄 수 있는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뉴욕, 샌안토니오, 댈러스, 마이애미가 우브레와 계약할 것이라는 예측이네요. 클리블랜드의 케빈 러브가 바이아웃을 할 것으로 추측하는 가운데 골스, 브루클린, 마이애미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뛰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과 댈러스가 FA가 되는 마이크 콘리 영입을 고려 중입니다. 애틀랜타 구단주 토니 레슬러는 이번 오프시즌 FA가 되는 선수 모두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 윌리엄스는 다음 시즌도 애틀랜타와 함께하길 원하지만 2, 3년의 연장 계약을 원한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타일러 히로는 NBA에서의 두 번째 시즌, 자신이 퇴보한 게 아니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 그렉 포포비치는 브래들리 빌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선수라는 것에 놀랐다고 하는 마지막 소식과 함께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